자, 우리 함도사님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우리 고마운 여친이 여자친구가 미역국, 소고기 미역국 맛있게 끓여놨는데, 예, 가까이 있으면 와서 밥이나 함께 하시오 이래가지고, 예, 왔습니다, 여러분. 자, 사실은 오늘 아침에 저희 노모께서 연세가 워낙 많으신데, 예, 밥을 이렇게 아직은 밥을 해 주시거든요. 예, 밥을 해 주셨는데 저 밥이 설 익은 걸 보고 뭐라 그러지 그거? 설 익었다 그러죠, 설. 예, 밥이 하여튼 뭐 꼬두박식으로 돼 가지고 저 여러분 아침부터 그저 밥이 덜된 설된 밥이라고 그러지, 설된 밥. 예, 그거 먹어 보면 목에 넘어갑니까? 그래도 A상 어떻게 한 그릇 먹어보려고 이렇게, 예, 멀어먹고, 말아먹고 나오긴 나왔는데. 아이고, 아이, 그 가만히 있어 봐. 그래야 자세가 나오지, 임마야. 옳지, 옳지, 또또. 예, 또또. 아이, 이 바라기야, 이게 또 가만히 있으라니까.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옳지, 옳지, 옳지. 아이, 귀여워. 옳지. 그 가만히 있어야지. 그림이 나오지 이마야. 네가 벌어야지 네 사료도 사고 할거 아니야. 자, 귀엽죠 여러분? 또또. 경기도 또또. 아이고. 아이 이놈이 샘 바라기니 가만히 있질 않네 이거. 어째서 먹겠다고 봐요. 콩이다. 참 먹고 살겠다고 생 난리세 아주. 자, 어쨌든 고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콩이라도 뜨끈하게 해서 한 그릇 먹고 가라 그러기 때문에, 염치불구하고 또 와서 한 그릇 얻어 먹어야지, 뭐. 서로 돕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아이고, 뭐, 별로 이쁘지도 않은 사람이 왔는데 소고기도 구워준다고 이러고 있던데, 지금. 앞으로 좀더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소고기를 구워주겠습니까? 이 비싼 소고기를. 살이 잘 살이 안잘 되는 안 거예요. 되네요. 숫돌이 털려 먹어야 돼, 숫돌이. 숫돌이 안 좋아요, 숫돌이. 숫돌이 안 좋아요? 이게 아롱사태입니까? 네. 그리고 한참 갈아야 돼, 이게 제대로 돌게 하려면. 이건 쫄쫄해요. 아이, 벌써 있는 냄새가 나네. 색깔 봐라. 이것도 아롱사태입니까? 아니야, 이거는 갈비살. 갈비살. 후덜덜. 부장님이 열심히 드셔서 돈 많이 보시라고. 알겠어요. 이거 먹고 저녁에 힘차게 한번 돈을 벌어 오겠습니다. 근데 코땡땡이도 좀 완화되는데 어떻게 영업은 크게 뭐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참 있어야 되겠지 거리두기가 좀 마스크 벗으세요 할 정도 돼야 좀 나아진다고 봐야죠 아이고 역시 비싼 소고기라 그런가 이거 여전히 살아났던 겁니까? 네아 그래도 아껴놨다가 도깨비 한 점이라도 해주려고 진짜 이 마음을 아시려나? 이렇게 보면 맨날 나만 나쁜 놈이고 여친만 좋은 사람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마음을 아시려나? 아담하다. 응? 진짜. 그러니까 여친. 좀 이따. 자, 시청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아침에 설 익은 밥을 먹어가지고 밥을 많이 못 먹었거든요. 예, 요거는 소고기 뭐 무슨 아롱사태, 요거는 저 소고기 미역국, 요거는 뭐 구리떼 장아찌, 요건 뭐 무말랭이, 예, 대충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이 택시 일이라는 게 생각보다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잘 먹어야 또 열심히 일을 할수 있고. 또 고맙게 또 이렇게
아, 이마 탈라고 지마 이마 이미 아주 아주 캥거루가 탈라붙는 것처럼 그러네. 어이구, 덥지 않네 그냥. 여기다 좀 싸갖고 좀 줘봐요. 야 인마 아저씨도 배고파. 기다려. 감사합니다. 먹어. 아이고. 소물게또 장통 뽀뽐. 아 미역이 희한한 미역이네 또. 그거는 일반 미역하고 달라요. 알죠? 이거 그 전에 혹시 혜연님 사모님이 예, 갖다 주신 예, 그거예요? 사모님이 갖고 오신 거. 야. 그거야 그거. 이제 딱 한 번 먹을 거 남아. 이게 포항 미역이란 건가 보다. 포항 그 갯바위에서. 아시는 분들이 모여서 해신 거야. 드시려고 팔라고 캔 게 아니라. 상업적인 미역이 아니구나. 일반 미역하고 다르잖아. 그래도. 거짓말 좀 못하고 미역이 입에 살살 녹네. 먹지 흐물흐물해서. 이건 민들레 겉절입니까? 네, 그건 내가 해놓은 거고 이건 생 겉절이 잠을 해보게. 아우 역시 썩긴 썩은. 또또야 앞으로 엄마 말 잘 들을 거야? 잘 들으면 아저씨 한 개 더 줄게. 엄마한테 대들고 이러면 국물도 없어. 대답해. 입에 들어가자마자 좀 넘어. 아. 우리 여사님도 한 그릇 하시지. 아마 고기 조금만. 먹었어. 이 태백산 소고기가 맛있네. 그거는 민들레가 잔걸 내가 뽑아왔잖아요. 이거는 내가 아까 꽃 데리고 산책 나갔다가 이걸로 싸서 드셔보세요. 뭐든지 바로 해서 먹어야지 맛있어. 야, 또 무섭다 무서워. 고기 꼬들꼬들하네. 고기를 싸서 드셔. 여기 남으면 내가 따로 할 만도 없네. 아유.
자, 여러분, 이 소고기 미역국을 미역은 그 포항의 박혜열님 사모님께서 전에 저 태백 오셨을 때 조금 주신 거고, 이 미역국의 이 내용은 뭐냐면, 여자친구가 저희 노모님 그 저녁에 뭐 여자친구는 사실 이거 뭐 크게 안 좋아해요, 미역국을. 저희 노모님이 콩나물국을 이렇게 그 저 드시는데, 이 미역 소고기 썰어놓고 미역국은 또 잘 드세요. 뭐 자주 드시는 건 아닌데, 이거 퇴근할 무렵에 싸줄 테니 그 어머니 좀 갖다 드리세요, 뭐 이래 가지고 왔어요. 사실은 여친 고맙소. 네, 여기 명이나물이요. 여기다가 고기 싸서 드셔. 적어도 했어요? 와사비 냉이라고 들어갔어요? 저는 봤는데. 그것도 대장아찌 담그면 맛있더라고. 그것도 담갔지. 하여튼 저 본 직업이 뭡니까 도대체? 나도 모르겠어. 여기 와서 그냥 장아찌 담그는 재미가 붙어가지고. 이 고기를 여기 간장에 이렇게 찍어 먹어도 맛있네. 이렇게. 사고 먹는 것 같네. 내가 답이 그 카메라는 제 위치에 있나? 썸네일 하나 부탁합시다. 내 다음에는 베트남 쌀을 한 쌈을 한번 해줘야 되겠어. 베트남 쌈이라고 들어봤어요? 월남쌈. 월남쌈. 뜨거운 물에다 살짝 쌀이에요. 쌀을 이렇게 얇게 해가지고 뜨거운 물에다 이렇게 담궈가지고 쫙 펴가지고 거기다가 고명 얹어가지고 싸는 거예요. 와, 이것도 태백산 명입니까 이거? 당연하죠. 서희 농산물에서 파는 거? 예. 네. 아따, 손을 그렇게 막. 아, 손 씻었어요. 바보였다 하세요, 바보였다. 아, 그거. 아, 손 씻은 사람한테 왜 그러세요? 또, 또. 우리 먹는 거 가지고 그러지 맙시다, 진짜. 손을 내가 아까 빡빡 문제 씻었구만. 이거. 그렇게 맛있어? 응? 아, 너를 어떡하니. 어머나, 엄마 손 물겠다, 물겠어. 또 눈이 막 돌아가. 엄마 손이 좀 잡아줘. 맛있다. 아니, 아니, 내 얼굴 맞췄어요, 얼굴. 미역국 좋아하시잖아, 도깨비님. 어, 좋아하죠. 근데, 이게 소고기가, 이게 무슨 닭똥찜 먹는 것 같네. 아랭사, 아랭사, 아랭이네. 아롱사태. 기름장이 없네. 기름장 없어도 되겠어요? 이것도 서희 농산물에서 파는 거죠? 네네. 이거? 고기, 고기, 고기가 맛있어요. 기름장이 없네. 그냥 먹어. 근데 서희 농산물에서는 그 나물을 보낼 때 굉장히 신경을 써서 이렇게 그 보내는데. 선발 작업을 하잖아요. 그 본의 아니게 보면 왜 밑에서 이렇게 좀 택배 매실 하다 보면 그런 경우는 있어요. 선별 작업을 나쁜 건 다 빼고 좋은 것만 골라서 미쳤네. 약간 누리끼리한 거 다 버린다며? 다 버려요. 비순한 것도. 근데 그런 거를 좀 알아주셔야 되는데 내가 직접 가서 보니까 봤거든. 나가는 게 많지 뭐 그러면. 맛있어요? 미역국?
더 드릴까? 건더기 흐물흐물해서 좋아요. 제가요, 저녁에 퇴근하기 한, 가면은 안 상하니까, 한 2시간 전에 들릴게요. 알았어요. 그, 어머니 이왕 드리기로 했으니까. 냉장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좀, 비닐에 넣어서. 비닐을 넣으면 냄비째 갖고 가시라고. 아, 꼭 싸매야지, 이것도. 세면 어떡해. 내 말은 밤으로는 선선하기 때문에 안 상한다는 얘기지. 저걸 비닐을 꽉 쪼매도. 자, 오늘, 여자친구 전화가 와가지고, 멀지 않으면 와서 저 미역국에 저 밥 함께 하시오. 이래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저희들은 무슨 뭐 소고기를 매일 이렇게 먹는 건 아니고, 얼마 전에 그 서희농산물에 갔을 때 조금 사왔는데, 남았던 거 냉장고에 있던 거 지금 해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미역국 맛있게 끓인 거, 저희 노모님이 이제 저녁에 큰 냄비에다가 이렇게 하나를 준대요. 자, 방송을 떠나서 여친님께 고맙고, 저희 우리 노모님 맛있게 드시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서 맺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붙잡고 먹여야 돼, 얘는. 아유. 그냥 끌고 가. 감사합니다. 해. 인사. 옳지. 인사해봐. 인사.